네, 아침 출근길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 가량으로 늦은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지역별 기온차가 조금 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5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낮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